안녕하십니까. 관악 오중주에서의 바순 연주 시리즈 그 세 번째 비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이 비디오에서는 닐슨의 관악 오중주 변주곡 7번을 중심으로 바순 연주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. 닐슨의 변주곡 7번이 바수니스트들에게 중요한 관악 오중주 곡 중 하나인 이유는 바순의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해내었으며 바순을 위한 연습적인 요소들이 있어 바순 연주를 공부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. 이 변주곡 7번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변주곡에서 저는 숨을 단 두 번만 내쉽니다. 여기 악보에 그 두 부분을 표시했습니다. 곡 전체에서 숨을 단 두 번만 내쉴 수 있다는 것은 숨을 조절하여 이 변주곡에서 숨을 더 이상 내쉴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의 연주 또한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악보에서 주어진 강약의 대조를 보시면 두 번째 숨 이후에 음악이 점점 커집니다. Second breath, I do increase the dynamics. C2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디크레센도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C2부터는 다시 점차 크레센도로 연주합니다. 자, 이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를 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 보시면 A를 연주한 후 E플랫을 바로 연주해야 하는데 바순에서 이것을 정확히 연주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저의 왼손 검지를 보시길 바랍니다. A를 짚은 다음 E플랫을 짚을 때 C샵 키를 함께 짚습니다. A4 다음 E플랫4를 연주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연주할 때 E플랫을 더욱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방법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Well, here it is. Let's have a listen to it as I perform this. Mm-hmm. 방금 전의 연주에서 제가 템포를 조금 바꾼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 강약과 템포를 악보에 나온 그대로 정확히 연주하기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. 이 악장을 연주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중 하나는 악보대로 연주한다기보다는 연주자의 생각을 연주에 가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도 이 악장의 이러한 요소를 시험해 보시고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.